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예,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어제 잠깐 이제 무선 AP를 간만에 만졌어요. 무선 AP를 간만에 만졌다가 한번 무선 네트워크 진단의 제 경험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강의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에 무선 네트워크 진단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였었어요. 예전에 이제 무선 네트워크 진단 같은 경우에는 언제 좀 많이 있었냐면은, 한 2008년도? 예, 2008년도 전후. 예, 전후에 좀 무선 AP가 진단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기업들이 무선 AP를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할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모예킹 컨설팅을 할 때도 이 기업 쪽에서 이제 무선 AP를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무선 AP를 이제 도입하고 하면서 또 이제 CCTV도 같이 진단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 CCTV 진단이 최근에 이제 좀 이게 좀 진단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객들이 요청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CCTV 무선 AP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CCTV도 그때도 분명히 진단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CCTV를 대상으로 꼭 이렇게 찍어가지고 진단을 한 것이 아니었었고, 무선 AP를 진단하다 보니까 무선 AP에 연결되어 있는 CCTV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CCTV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인증 없이 접근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CCTV까지 같이 이렇게 보고서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CCTV, IP 기반의 CCTV 진단을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이제 CCTV에 대해서 이제 물론 불필요한 포트에 대해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부에 이제 접근을 했을 때그 CCTV의 어떤 펌웨어 취약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IoT 쪽하고 연관해서 요즘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2008년도 전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2010년도 넘어가고 하면서는 이제 무선 AP를 그 불필요하게 무선 AP들이 어떤 불필요한 접근들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취약한 외키 방식의 어떤 취약한 그 취약점들인데 키값이 크랙이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선 AP가 워낙 WP 방식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버전도 높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증을 다 거의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공개된 게 지하철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쪽 그런 공공장소에서 공개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 프리존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다 접근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이제 저희들이 보안을 한다는 것에서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번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AP를 진단을 할때 제가 아침에 이제 좀 이렇게 도구를 간만에 꺼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던 것은, 이제 공개된 어떤 도구 중에서 와이파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예, 와이파이 2라고 할까요? 위피2라고 할까요? 아무튼 요거였습니다. 요거요. 그래서 요것은 기터브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스트한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는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와이파이가 안 잡혔죠. 예, 여기에 이제 무선랜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터페이스, 잡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인터페이스가 잡혀 있네요. 자, 볼까요? IF 컨피그를 치시면은 이렇게 무슨 랜이 하나가 잡혀 있습니다. WN on monitor라고 있는데 잠깐 뺐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빼고 있습니다. 자, 빼면은 이제 현재는 안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꽂으면은 이제 칼리눅스에서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WN 0으로 먼저 잡혀요. 예, 칼리눅스에서는 와이어 랜 0으로 인터페이스가 하나 잡히고요. 제가 쓰는 무선 AP 지금 쓰는 요거를 하나가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물론 더 좋은 도구들도 많습니다. 사실 더 좋은 도구들이 많은데 저는 요거를 선택을 했죠. 옵션에서 보면은 위보라고 있습니다. 위보 무선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제 모니터링 되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모델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사용하는 것은 싼 거예요. 예, 지금은 예전엔 더 쌌거든요. 이게 세일을 했을 때. 근데 지금이 오히려 이제 그 제품이 더 소진돼 가지고 그런지 아니면 좀 업데이트 됐는지 요거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위브 거, 예, 무선 공유인 것이고요. 보통 이제 무선 공유기가 되는 방식,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안에 있는 그 엔진이라고 할까요? 이게 하드웨어 제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비슷합니다. 그 모델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꽂기만 하면은 무선 공유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선에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뭐 속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작은 거에 비해서 가격대에 비해서는 요 정도면 이제 무난하고요. 사실 무선 AP를 진단을 할때 요거 말고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무선 확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신호 확장기를 달아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국내에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제품을 고를 때좀 많이 검색을 해보시라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사용했는데, 사실 조금 많이 좀 뭐라고 하는가요? 좀 불필요하다고 하는가요? 예전에도 저도 이제 무선 진단을 할때 안테나를 들고 했었어요. 예, 와이파이에다가 무선 AP에다가 이제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그 안테나를 이제 위에 뒤에다가 이제 가방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다니고, 우리 캔테나라고 얘기하는 캔테나. 예, 캔그 우리 과자 먹으면 이제 캔 형식으로 나온 거 있죠? 예, 그거에다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캔테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또 이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진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신호 세기도 좋은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무선 AP들이 신호 세기가 좋은 편이라서 그것이 거의 이제 무의미하죠. 예, 무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확장되면 더 좋긴 하죠.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취약한 무선 AP가 뭐몇 킬로미터 방면? 거기까지 좀 그렇잖아요. 와이파이가 500m, 뭐 100m 안에서 거의 다 신호가 이제 거의 다 끊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더 확장돼가지고 신호가 잡힌다. 이제 공장이나 그런데, 이제 공장이 안에 어떤 공장들이 있는데,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무선 AP가 이제 밖에, 뭐 200m, 300m 그 밖에서도 잡힌다. 뭐 이런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확장 안테나를 써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겠죠. 이제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 정도 제품이면은 보통 한뭐한200 이상 정도, 150에서 200 정도, 500메가 정도 예, 그러한 신호 세기가 있다면은 그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요거를 접속을 하면 이제 칼리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잡혀요, 요 제품은요. 요 제품은 잡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실행만 시키면 얘는 자동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WN을 모니터 모드로 우선 바꿔줘요. 모니터 모드라는 것은 이제 다른 패킷들을 자기가 받는다라는 거죠. 예, 모니터라는 것은 모든 패킷들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이 이제 패킷들을 쌓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모든 방식이 현재 WPA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WP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충분히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나중에 워드리스트 파일로, 딕셔너리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요 키값을 이제 크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거 가지고 있는 걸로 제품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하겠는데, 레디가 될때 이제 컨트롤 C를 누르면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요거 거실에 있는 거를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데이터들을 주입을 시키면서 이제 제대로 접속이 좀안 됐네요. 예, 주입을 시키면서 이제 그 데이터를 WPA 키를 크랙을 하는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스탠바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SSID 정보들이 자동으로 이제 검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모드가 되어야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했었어요. 수동으로 명령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이제 SSID를 이제 알아내고, 거기다가 이제 핸드쉐이크 방식이 캡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충분한 데이터가 이제 모이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그 초기값, 그죠? 이니셜 벡터 값을 이제 그들을 키 값을 꺼내는 거죠. 거기에서요.
그래서 매칭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선 API가요. 그래서 유료 솔루션들도 보면은 자동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모아가지고 키값들을 크랙을 해요. 예, WE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키값도 크랙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파일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충 어떠한 그 취약하게 설정되어 있는 패스워드 파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 크랙을 하게 됩니다. 매우 쉬워진 거죠. 매우 쉬워지고, 어찌 보면 조금 이제 해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동 도구들이 너무나 잘돼 있어 가지고 좀 허무하게 그냥 이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떤 기술을 이해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구만 어느 정도 돌려도 자동이 되니까.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면은 이것을 진단을 하는 것들이 시간들이 더 빨라지고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진단을 만약 한다면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무선 AP를 이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때, 무선 네트워크를 진단할 때 제가 봐야만 하는 관점들을 예전에 그 블로그에다가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거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무선 해킹인가 무선 AP인가 무선 해킹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무선 네트워크 취약점에서 봐야 할큰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에 썼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허가받은 거. 지금 현재 제가 했던 것이 약세 가지 관점으로 풀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허가받은 사용자. 허가받은 무선 AP가 이제 잘 되어 있냐, 암호가 보안적으로 잘 설정되어 있냐, 이런 관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가 연결되어 있냐, 로그 AP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무선 AP에 접속이 되는가, 요세 가지 관점들을 기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허가받은 무선 AP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기업 내에서 이제 전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P죠.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책상 어떤 가이드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선 AP가 보안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웹킹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이 잘 제한이 되어 있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 관리라는 관점에서는 키라는 것이 이제 WPA 방식으로 잘 되어 있냐, 보안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암호화 방식으로 잘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인증서 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잘 관리가 되어 있냐, 인증서 관리나 서버들에 대해서, 인증서 관리하는 서버에 대해서 보안적으로 잘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쪽에 무선 AP가 공격자가 붙게 되면은 저희들이 유선으로 어떻게 보면 붙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무선 AP가 보안이 안돼 있으면 너무 위험한 거죠. 사실 유선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들어와서 노트북에다가 이어가지고 그런 허가를 받아야만이 네트워크가 되는 것인데, 무선 AP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거 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바로 쑥 들어오니까요. 내부 시스템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더 위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서버에 보통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제 직원들 PC 단말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AP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봤던 이 테스트도 공유기로 사용하잖아요. 그다 보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이런 공유기들을 서로 이렇게 좀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어요.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냥 허가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용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직원들 PC에서도 만약 무선 AP가 지금 현재 그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라우팅 기능까지 됐다. 그러면은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PC 단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USB 통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 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문제들도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에 대해서도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거는요. 이게 이 허가받은 무선 AP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 쪽에서 보통 이제 밖에서 진단을 하게 돼요.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로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이제 층별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는 거죠. 무선들을 한번 쭉 잡아보고
엘리베이터 올라가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복도나 아니면 이제 뭐 화장실 뭐 시나리오 세우면은 뭐 그런 데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잡히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허가받은 무선 AP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밖에서 신호가 잡히는데 그 단말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 직원 단말이 누가 사용하는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2층에서 발견이 좀 신호 세기가 크면은 이거를 사무실 안을 들어가요. 사무실 안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다닙니다. 굉장히 창피합니다. 예, 굉장히 이게 주목을 받게 돼요. 왜냐면은 무선 AP 뭔가 이제 그 노트북을 들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무선 AP를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창피합니다. 솔직히요. 좀 이렇게 눈치가 보여요. 사람들이 이제 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다닐 때 이제 누구냐고 자꾸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좋은 현상인데 사실 이거를 매일 설명을 해야 할게. 계속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터치 방식의 이런 태블릿 방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웠었습니다. 솔직히요. 예, 저는 옛날에 이제 노트북 그 무거운 것들 막 충전되지도 않은 것들 그 점검을 하다가 갑자기 충전이 다 끊기면은 이제 중간에 복도에 앉아가지고 이제 충전시키고 난 뒤에 가는데 그거는 정말로 창피하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큰 그 회사를 점검을 할 때는 이게 그 어디 앉아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청소 도구함에 들어가가지고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상계단에 앉아가지고 점검을 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무선 AP 점검하다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진짜로 발에 그 뭐라고 하냐 물집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운동화 막 찢어진 적도 있고 너무나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예,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무선 AP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직업 중에 작업 중에 하나죠. 예,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 예, 안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시스템에서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 이 네트워크 통제하고 비슷한 그것도 좀 결합이 된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우리 KT 와이파이 같은 경우나 SK 와이파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SKT죠. SKT 와이파이가 있는데 이것이 내부 시스템에 있는 개인 단말들이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접근해가지고 무선 AP를 잡으면 되잖아요. 프리존에는. 근데 이제 프리존으로 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만약 공격자가 똑같이 KT 와이파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인 단말 쪽을 대서 취약점이나 아니면 악성 코드를 뿌려버리면은 이것도 내부에 이제 좀비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백도어 형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직원 단말에 있는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가로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러한 것들이 접속이 되지 않도록 이제 신호 차단을 시키는 것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선용 와이어리스 IPS라고 이야기를 하죠. 와이어리스 IPS. 이게 무선 WIPS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WIPS. 이게 무선용 I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무선 AP를 도입하는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요거를 이제 도입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세 개, 제일 큰 거는 요 세 개를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향을요. 아마 이해를 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혼자 계속 이제 그냥 급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무선 AP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뭐 모바일 앱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IoT 기반의 그러한 거하고 관련된 무선 AP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IoT나 무선 그런 모바일용 그 오피스 그런 것들을 도입한 곳 같은 경우에는 무선 AP를 이제 거의 대부분 쓰죠. 예,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은 좀 관점을 좀 달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단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을 주시면은 이런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또 더 진단하는 방법, 어떤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공개 강의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